교과서 속 핵심 대화. 첫 번째, 궁금한 것 묻고 답하기. 그래서 보니까 I wonder 블라블라는 나는 뭐뭐인지 궁금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주동에 뭐가 온다? 간접 의문문이 오거나 아니면 자,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why he is running. 그가 왜 뛰고 있지? 의주동의 구조죠. 간접 의문문의 구조고. 나는 생각해. 내 생각에 그가 be late for 어디 어디 늦다. 그가 학교에 늦은 것 같아. be late for 하면 어디 어디에 늦다라는 뜻이 돼. 왜 뛰어가고 있지? 내 생각에 아마 학교 늦어가지고 뛰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의주동 구조가 나오고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이 나옵니다. 자, 스터디 볼 가서 궁금한 거더 물어봅시다. 비슷한 표현. 자, 그가 왜 그곳으로 가는지 궁금하다. 너 볼까요? I wonder, 그가 그곳에 갈지 안 갈지. I wonder if he will, 너 볼까? 나 궁금해. I wonder, 자, if나 whether, he will go there. 그가 그곳에 갈지 안 갈지 나 궁금하다. 역시나 I'm curious. 나 궁금하다. if 뒤에 똑같습니다. I'm curious about 자, 요거는 뭐다? 나는 궁금하다. about 뭐뭐에 관해서 바로 명사가 나오겠죠. if 얘들은 다 주어 동사가 나오지만 주어 동사 얘도 주어 동사가 나오지만 about은 뭐가 와야 됩니까? 명사 또는 ing가 와야 되겠죠. 자, do you know? 자, do you know? 블라블라. 이것도 너는 알고 있니라는 거. Can you tell me? 블라블라블라. 뭐뭐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니? I want to know. 나는 블라블라. 뭐뭐에 대해서 알고 싶어. Would like to도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Would like to. Would love to. Would like to. Would love to. 자, 뭐뭐 하고 싶다. 나 알고 싶다 이 말이죠. 블라블라를 알고 싶어. 자, I wonder if Paul likes swimming. 나는 폴이 수영을 좋아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해. 자, if 왔죠. 이때 if는 뭐로도 바꿀 수 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He really likes it. 아, 그는 수영을 정말 좋아해. He goes swimming 3 times a week.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세 번을 수영하러 갈 만큼 수영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주의할 점은 이때 if는 뭐뭐라면 조건이 아닙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주고. 자, 그렇게 쓰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의문사 없이 쓰는 요 if 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자, whether은 우리가 if나 whether를 비교해 볼게요. whether과 if를 비교해 보면 whether은 둘다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일 때 whether은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돼요. 근데 if는 목적어 역할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if가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whether he likes me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뭐 is 블라블라블라 불확실해 이렇게 나올 때 주어로 쓰일 수 있다 if가 못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ether가 나오는 거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다할수 있지만 if는 if 플러스 주어 동사가
목자 역할만 할수 있어요. 또, 자, 전치사 앞에 쓰고 about whether 이런 식으로 whether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치사 앞에 쓰고 about 쓰고 if 이렇게는 올 수 있다 없다. 이렇게는 올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 whether 쓰고 바로 or not 올 수 있다 없다. 뭐뭐인지 아닌지 가능합니다. 근데 if 쓰고 바로 or not은 올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if 중간에 블라블라 나오고 or not 마지막에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whether은 뭐 원래 다 쓸 수 있어요. whether은 다 가능해. whether 블라블라 or not도 다 가능합니다. whether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교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whether, 두 번째 if,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뜻이 같지만 물론 if는 이거 말고 조건도 있죠. 그죠?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뜻도 있는데 그거 말고 자,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에서는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면 whether은 문장에서 주목보, if는 목적어만, 전치사가 whether 앞에만 붙을 수 있고, or not도 바로 붙일 수 있는 것은 whether만 가능하고, 띄우는 것은 if도 가능하다. 자, 책 1번 볼게요. 왜 제임스가 그렇게 신났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되나? I wonder. 궁금하다. 자, 그리고, 의, 주, 동의 구조죠. 그가 지금 신났어. 뭐에 대해서? 첫 번째, 해외여행에 신나 있어. 나는 궁금해. I'm curious. 뭐에 대해서? When the library closes. 자, 언제? 의, 주, 동. 자, the library는 3인칭 단수니까 우리 뭐 썼습니까? closes 3단 처리까지 해줬습니다. 이 문장 주의하자. 궁금하다. 뭐에 대해서? I'm curious about when the library closes. It closes at 9 p.m. 9시에 문을 닫는다. 알고 싶다. 우리 뭐였죠? 뭐 하고 싶다. I would like, I would love to know. 알고 싶다. What you thought of the movie. 자, 너가 그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 주, 동, 구죠. I thought its plot was interesting. 그것의 줄거리가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자, 나는 뭡니까? J.K. 롤링이 그걸 썼어. 누가? 의문사이자 주어입니다. Who는? Wrote 썼다. 해리포터를 누가 썼는지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궁금하다. 해리포터를 누가 썼지? J.K. 롤링이 그걸 썼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 요청하기. 설명 요청하기. 자, Can you explain 또는 Could you explain은 설명해 줄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ould you explain? 무엇을 좀 설명해 줄래? 자, 설명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자,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 자, 이것도 나왔습니다. 의, 주, 동.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래? 설명해 줄 수 있니?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It's a traditional Korean hat. 그거 전통 한국의 모자야. It's called a gat. 갓이라고 불려. 자, be called니까 뭐뭐라고 불리다. 뭐뭐라고 불리다. 그것은 우리 가시라고 불려. 자, 설명을 요청하는 표현들 study more 가보죠. 자, can you tell me? 자, 무엇을 말해줄래? Could you tell me? Will you explain? 블라블라. 무엇을 설명해줄래?
우드도 되고 그죠? Can you explain more about?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니?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Can you tell me more about? 블라블라블라. 뭐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니?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해 줄래? 자, 이 문장 보면서 같이 또 복습해 봅시다. 자, 설명해 줄래? 설명이니까 뭡니까? Could you explain? 자, 그리고 장부가 뭔지? 의주동. 그것은 전통적인 한국의 북이다. Could you 말해 줄래니까 뭡니까?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뭐죠? 마트료시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니? It is a wooden Russian doll. 나무로 만든 러시아 인형이야. Can you tell me? 자, 무엇을 의미하는지니까 what 의문사 what 의 주동. 주의할 점은 an umbrella니까 3단 처리해서 means. 그것은 separation, 이별을 의미해. 우산, 중국에서는 우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줄래? 이게 그게 없네. In China가 없네. In China.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센 책에만 없나? 있어요? 아. 어? 아, 됐어. 자,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줄래? 어떻게 쓸까요? Could you 설명, explain, 설명해 줄 수 있니? 다음 뭐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니까 what의 주어는 뭡니까? 글씨, the point. 그 다음에 의미한다, means, 주의 s 붙인다는 거. Could you explain what the point means? It means learning to love yourself is the greatest love of all.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주어 동사보다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